즐거움 가득 STV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전북 부안 모항으로 캠핑 왔어요. 서울에서 3시간 50분 걸리는군요. 도착하니 해넘이가 시작입니다. 서둘러 사이트 구축합니다. 텐트 바로 앞 해넘이가 일품입니다. 간단하게 깐소새우와 와인으로 저녁을 시작합니다. 잘 자고 새벽에 모항으로 해돋이하러 갑니다. 해변에서 모항까지 약 5분 거리입니다. 모항은 아주 작은 항구랍니다. 부지런한 새들이 새벽부터 날아가네요. 은혜가 떠오릅니다. 모항은 서해에서 몇 안 되는 해 뜨고 해지는 지역입니다. 대부분 모항 해수욕장에서 해넘이만 보시는데 해돋이도 멋집니다. 물이 빠진 갯벌이 살아있는 생명을 느끼게 합니다.
사실 모항에 온 이유는 해돋이도 있지만 배를 구입하기 위해서 왔답니다. 함께 2kg이 넘는데 2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바로잡은 싱싱한 게를 아주 싸게 샀어요. 미래 해변이 그리스 나바지오 해변 같습니다. 텐트로 돌아와서 꽃게찜 준비를 합니다. 가을은 숙개철이지만 안개도 알과 살이 꽉 차 있습니다. 이야, 알이 밝혔네. 와, 실하다. 해루질 하러 갑니다. 고소한 굴도 많아요. 소라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개도 있고요. 홍합도 많이 있습니다. 카레로 식사 준비합니다. 저는 단호박을 넣는데 단맛이 더 올라와 맛이 더 좋답니다. 카레가루와 하이라이스 가루를 섞어서 완성합니다. 그럼 맛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포항 해나루 호텔 방향으로 가면 전망대가 있어요. 지난 태풍 때 탐방로가 부서져 공사 중이네요. 해변 끝에 가면 쓰레기장과 분리수거장이 있습니다. 데크에 그냥 쓰레기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합시다.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캠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